LG와이벤 MBC 게임 팀 리그 슈마치오와 한빈스타즈의 경기 역시 막강한 두 팀 마지막 7라운드까지 오게 됐습니다. 7라운드 강민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유인봉 선수 2연승 이후에 막강 강민 선수를 맞이해서 이제 7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리를 따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빈스타즈가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하게 되고 슈마치오와 탈락을 하게 되는데 3대1의 상황이 진작에 나왔음에도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슈마치오는 정말 뼈아픈 패배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네. 뭐 서진은 강민 그리고 오늘 대활약한 박신영, 1승 1패한 이재훈 뭐 이런 선수를 가지고 3대 1의 상황에서 패배를 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조균환 감독의 그 서진 강민을 활용하지 않은 용병술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한비 팀은 뭐 처음에 박영민 선수도 플레이가 괜찮았고 이재훈 선수를 상대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요. 박경락 선수가 1승 1패, 나도현 선수가 1패를 하긴 했지만 유인봉 선수가 대장으로 왜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딱 불식시킬 만큼 의견들을 불식시킬 만큼 2승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봉 예. 선수. 네. 생각해보면은 그 박경락 선수와 나도현 선수가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연타석으로 연속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유인봉 선수라는 존재를 이재훈 감독이 믿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은 이지균 감독의 선수 기용. 만약에 네. 여기서 유인봉 선수가 이제 3연승으로 오늘 승리를 따내게 된다면은 예. 중간에 박경락, 나도현 카드를 먼저 꺼냈던 그런 전반적인 전략이 오늘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자, 한민 선수와 유인봉 선수의 대결. 이 한판 승부로 오늘의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자, 경기 맵 보시면서 마지막 7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짐레인스 메모리 정글 버전 1.5에서 프로토스와 테란이 맞서겠습니다. 예, 슈마지오 대표 프로토스 강민 그리고 오늘 2연승에다가 슈퍼루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유인봉의 테란 맞붙게 된다면 결과 예측이 정말 힘들겠습니다. 맵별 전적을 살펴봐도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에서 프로토스 대 테란, 프로토스 15승 테란 20승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뭐 유인봉 선수라면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 뭐 그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을 위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왔을 것이고 오늘 경기도 보니까 데토네이션에서의 플레이를 봐도 그렇고 연습을 진짜 많이 해온 게 티가 납니다. 반면에 네. 강민 선수는 이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에서는 뭐 과거에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진짜 뭐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연습할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경기 모르겠습니다. 강민 네. 선수가 뭐 좀 그래도 베테랑전 스페셜리스트로서 좀 유인봉 선수를 제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 유인봉 선수를 보면 대단하거든요. 예측 불가네요. 네. 네. 강민 선수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 테란을 상대한 마지막 날짜가 2003년 11월 24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그 만약에 이제 지금 긴급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경기에서 얼마만큼 자신이 예전에 그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 플레이했던 그 스타일을 단기간에 정말 회복할 수 있느냐. 예,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5라운드부터 투입이 된 유인봉 선수 5, 6, 7라운드까지 오게 됐습니다. 경기 맵이 1, 2, 3라운드랑 똑같거든요. 예. 유인봉 선수가 선발로 나오기 위한 준비를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죠, 분명히. 엔터 더 드래곤, 데토네이션 엑스노트,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 버전까지 경기 맵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7라운드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팀을 7라운드까지 몰고 오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유인봉 선수와 강민 선수의 대결. 아직까지 강민 선수가 준비가 완료가 안 된 모습인데요. 예. 강민 선수를 슈마지오 팀 입장에서는 믿어볼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지금 강민 선수의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에서 테란전 성적을 좀 찾아보니까 베르트랑 선수의 테란을 한번 격파한 적이 있고 이윤열 선수 그리고 임요환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민 선수가 7라운드에 이제 유인봉 선수를 상대로 그 나오게끔 조균환 감독이 그렇게 용병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유인봉 선수 오늘 무서워요. 오늘 네. 무섭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경기. 스타리그 우승자와 이 신예 선수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신구와의 대결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임성춘 해설이 정말 구세대이다 그러면 그 중간 세대가 이제 또 이 그 신세대들에 의해서 조금 더 밀려나는 네. 좀 더 이제 중년층이 되겠죠. 그런 네.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강민 선수와 유인봉 선수의 대결입니다. 마지막 7라운드 함께 지켜보시죠.
제자의 뱀 MBC 게임 팀 리그 슈마지오와 한빈스타즈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7라운드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3대1의 스코어에서 2연승을 유인봉 선수가 거두면서 강민 선수를 7라운드 선수석에 불러내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예, 강민 선수의 집내러스 메모리 총 성적은, 예, 대탈한전 성적은 3승 1패입니다. 그 네. 1패는 최연성 선수에게, 예, 팀 리그에서 당했던 그런 1패거든요. 네. 자, 날라 강민 선수 12전 7승 5패의 전적, 팀 리그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손 다 풀었는데요. 과연 이사리그 우승자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긴장감은 약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어 맞서게 되는 선수 2연승을 하면서 한빈스타즈를 7라운드까지 몰고 오고 이제 상대팀 탈락을 시키겠다는 각오로 마지막 7라운드에 나서고 있는 유인봉 선수입니다. 무서운 신예 유인봉 선수. 네, 진짜 무서운 신예네요. 예, 첫 출전에 바로 2승을 챙겨버리는 그런 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인봉 선수 경기 내용도 대단히 좋았고 오늘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고 이번 경기 승리를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빛 팬분들. 네. 이미 충분히 손은 다 풀렸고요. 워밍업 끝났습니다. 마지막 7라운드 유인봉 선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자, 강민 선수와 유인봉 선수의 대결 슈바지와 한빛스타즈의 마지막 7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슈마지오와 한빈스타즈의 7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맵은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버전 1.5. 먼저 4시 방면에 강민 선수의 넥서스가 화면에 들어왔고요. 10시 쪽에 유인봉 선수가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강민 선수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번 경기에서 유인봉 선수의 본진 쪽을 공략하는, 예, 기습적인 다크드랍이라든가, 예, 다크드랍 이후에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 확장, 그 다음에 뭐 리버. 이런 식으로 좀 테크트리를 올린 그 공격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강민 선수의 표정이 약간 피곤한 듯한 감이 없잖아 있어 보이거든요. 예. 유인봉 선수를 보고 있으려니까 과거 이윤열 선수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예. 게임에 임하는 자세나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게임을 하면서 짓는 표정, 그리고 뭐 입술을 자꾸 축이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과거 유인봉 선수 생각나게 합니다. 네. 이대로 만약에 유인봉 선수가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둔다면 제2의 이윤열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윤열 선수의 업적을 뛰어넘는다면 제2의 이윤열이 아니라 제1의 유인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유일봉이다 이런 얘기도 봉이야 이러면서 유일한 봉으로서, 네, 테란의 봉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유인봉 선수 현재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이 첫 출전이지만 무패 행진 아니겠습니까? 2승 무패. 아, 지금 네. 대단하십니다. 예. 7라운드 찍음 오면은 피곤이 좀 부족이 되거든요. 예.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어스플레이터 워프하고 있는 강민 선수. 아, 상대 선수가 신예지만 막강한 저력을 이미 앞선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대. 전혀, 예,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대로 이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유인봉 선수는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2승 정도 했으니까 뭐, 예, 여기서 지더라도 할 말은 한약에, 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더라도 유인봉 선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나온 선배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다 1승, 박현학 선수가 1승밖에 못했는데 자신은 2승 했거든요. 예. 충분히 한 말은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패배를 하고 말았고. 그렇게 되면 박영민 선수가 좀 난처해지나요? 예. 신예이기 때문에 무대 적응 기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데뷔 무대에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유인봉 선수입니다. 강민 선수의 신형 정찰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협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빈스타즈라는 문파와 슈마지오라는 문파. 슈마지오에서는 이제 대장으로 현재 슈마지오 최고수라고 불리는 강민이 나왔고, 한빈스타즈에선 우리 문파에서 새로운 신동으로 떠오르는 녀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인봉 선수가 딱 나왔고 뭐 그런, 네, 구도가 그려져요 자꾸. 유인봉 선수는 강호에서 이윤열 선수에게 B급을 전수받고 나왔다. 예. 베테랑 테크전이라는 B급을 전수받고
무난합니다. 두 선수 지금까지는 3-3. 마지막 경기니만큼 무리하다가 패배하면 그것만큼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게 없거든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하려면 오늘 이겨야 되죠. 예. 두 번째 백돌이 건설하고 있는 유인봉 선수. 강민 선수의 인형 브라운이 서서히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찰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다 해줍니다. 유인봉. 네. 수급을 조금 더 뽑은 것 같습니다. 드라군이 약간 좀 늦게 나왔거든요. 심심하죠? 드라군이 또 예. 순간적으로 버그 걸려서 멈췄어요. 다리가 잘 말을 안 들어서 예. 참 난해. 그런 경우에는 S를 막 그 눌러주다가 다시 움직이면 됩니다. 어서부터 워프 취소해버립니다. 리버입니다. 네. 상어력 안 돌리는 네. 것까지 분명히 봤거든요. 유인봉 선수. 정보전을 네. 활용하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뭔가 안정적인 전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상대에게 변칙적인 기술을 썼을 때 예,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고 특히나 그것이 경험이 많이 없는 신인이라고 했을 때 예,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런 심리적인 측면을 강민 선수가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방에 오 집어넣네요. 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잡아야죠. 야 이거 보인봉. 예, SCV 아 저 프로그로 잡아야죠. 자 안쪽에 아, 예 복도부터 리가 있네요. 예, 봤을 겁니다. 예, 예. 다시 옥도부터 예. 워프 시켜놓은 강민 선수입니다. 봐라. 예 이렇게 해놓고 그 강민 선수가 두 번 머리를 쓴 겁니다. 네. SCV가 잡힐 때 옵저버터리를 워프를 하다가 그 화면이 다시 까매지기 전에 그걸 취소하고 예, 로보틱 서포트 베일을 지었었죠. 네. 그러다가 그 화면이 도로 까매졌을 때 다시 그 로보틱 서포트 베일을 취소하고 옵저버터리를 지은 겁니다. 강민 선수가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두 번 네. 속이려고 했는데 속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은 셈이 된 겁니다. 네. 이 목적은 그러면서 리버를 쓰는 척 보여주면서 결국 목적은 이겁니다. 앞마당 빨리 해서 그냥 예, 3게이트 올라가면서 예, 드라군 옵저버로 그냥 예, 저 벌쳐 잡겠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벌쳐 야. 먼저 빠르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앞마당 저 입구 쪽에 마이너 짚고 있는 유인봉 선수의 대처 확실한데요? 안 터졌어요. 네, 강민 선수의 대처도 뭐 네.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 사안에서는 뭐 강민 선수가 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죠. 자, 뒤를 심어놓고 일단 뒤로 빠지고 있는 유인봉 네. 선수. 이러면서 앞마당도 지금 테란이 앞마당을 따라간다는데 지금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강민 선수 하나의 트랩을 더 아, 설치를 합니다. 지금 앞마당 확장 지역에 커맨드 센터 건설 중에 있습니다. 유인봉 선수. 시조 덕거리도 네. 돌려야죠. 예, 아직 안 돌렸었습니다. 다수의 탱크, 뭐, 퉁퉁포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유인봉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 앞마당에 넥서스 네. 워프가 완료가 됐고, 자원 출시까지 네.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4G 워프가 완료된 강민. 일단 리버를 네. 쓰더라도 강민 선수 좀 늦은 리버입니다. 예, 늦은 리버를 활용을 하면서 볼 수 있는 효과는 뭐,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띄워서 12시 왼쪽 가까이 아, 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진 안에 상대에게 좀 타이밍 좋게 상대 탱크가 본진 밖을 빠져나갔을 때 리버 드랍을 할 수가 있고 또 앞마당 쪽에다 리버 드랍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리버가 이제 생산이 되게 되면은 벌처에 대한 위험성이 좀 최소화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지금 리버를 늦게나마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리버가 지금 타이밍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은 기습의 의미가 큽니다. 리버에게 아, 이 타이밍에 리버가 올 수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테란에게 이 타이밍에 리버 드랍을 딱 되면 리버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SCV가 비록 체력이 좋아서 일단 빠지면 리버 스캐럽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뭐 세네 마리 이상은 안 잡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봐야죠. 조금 네.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나트 다시 한번 벌써 들어왔습니다만 드라군 숫자가 좀 더 보강이 됐죠. 네. 드라군 4기까지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이렇게 지금 유인봉 선수 생각을 했을 테고 그리고 다른 목적을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본진 안에 탱크 어느 정도 생산을 한 상태고 예. 그리고 지금 강민 선수는 리버 두 마리 보유되고 셔틀 스피드업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하나씩 이제 워프가 완료됩니다. 네. 두 번째 리버. 자, 둘 모두 다 투웠고요. 야,
길게 돌아서 예. 들어가는 움직임, 강민 선수. 승부를 가릴 수 있는 네. 예, 리버입니다. 지금 저 리버 허무하게 이 타이밍 잡히면은 이제 팩토리 늘어나고 있는데 벌초와 예, 탱크 몇 대 충원해갖고 그냥 앞마당 쪽으로 확 SCV랑 조이로 들어오면 막기 힘들거든요. 대단히 긴장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자, 들어왔는데 발견이 되나요? 일단 앞마당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 벌초의 움직임으로 왔을 때는 걸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자, 많이 심어놓고 봤죠? 있고요. 아예 그냥 정면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자, 입구 쪽에 떨궈놓고 탱크 드랍식으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김민봉 선수. 아, 자,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예, 다시 태우는 내려놨는데요. 1.4로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뒤쪽에 둘. 라스트대로 내려주면서 강민 선수가 예, 조금 더 이득을 보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는요. 아, 리버 하나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야, 안 터지나요? 아, 앞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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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타겟이 그 레인지를 벗어났습니다. 네. 자,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리버 선수 내부쪽으로. 선수. 일단은 이 리버만 빨리 걷어내게 되면은 강민 선수에게 예, 뭔가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레이스가 네. 이 타이밍에 너무 좋게 나와서 아, 이거 리버 그냥 잡히겠는데요? 그렇죠. 들어오는 SCV를 잡아냅니다. 예, 마지막까지 역할은 다 해줬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유인봉 선수의 유인봉 선수가 확장을 선택을 한다면은 예, 확장을 맞기가 약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는 지금 레이스에다가 드랍십 드랍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일단 한번 막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확장을 한다거나 혹은 벌쳐 준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예, 강민 선수가 타이밍을 예. 뺏길 만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드랍십 활용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 강민 선수 입장에서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드랍십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거. 예. 이 지역에 병력을 올려놓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 이거는 프로토스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네. 저런 식으로 드랍십 뭐 왔다 갔다 시위만 하지 않았습니까? 드랍십 뭐 리버드랑 갔을 때 보기도 했었고요. 시위만 하더라도 시위만 하다가 이제 드랍십 활용 안 하고 지상에서 그냥 병력 꽉 모아서 한번 치고 나올 경우엔 프로토스는 진짜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병력 갖춰야죠. 진영 맞춰야죠. 그리고 언덕 위쪽에 올려놨었던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나오기 선수. 시작하는 유인봉 선수. 팩토리를 두 개를 동시에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예. 네. 탱크 드랍보다는 제 생각에는 본진 벌처 드랍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처 이동해서 이윤열 선수가 테란전에서 보여줬었던 거 있죠? 바로 이 지점에 저렇게 상대가 건물 건설하기 이전에 벌처가 와서 본진 쪽으로 드랍을 했으면 좀 흔들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저쪽 언덕을 공략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쪽의 확장을 위해서 네. 커맨드 센터 하나 더 건설을 하고 있는 유인봉 선수입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예, 게임 연출 이우호. 예, 이우호 업적업계에서 참 친절하세요. 예, 네. 스파이더맨 하나 터질 때마다 이게 데미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선수로서도 손색이 없는 기량을 네. 갖추신 분이라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면에선 선수입니다. 네. 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언덕 위를 공략을 하는데 이거 유인봉 선수가 탱크 두 기만 먼저 생산을 올려놓고 바로 공격 안 들어간 거 이거 벌쳐 추가하는 타이밍 건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단단해질 수 있죠. 벌쳐 보니까 망설이는 겁니다. 야, 지금 애매하네. 예. 어쩌지? 어쨌든 뒷마당을 가져가야 좀 센터 인상이 네. 될 텐데. 야, 유인봉 선수 레이스 추가하는 거 보세요. 이거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강민 선수 이거 시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은 9시 확정을 가져가고 있죠, 유인봉 선수. 강민 선수 어디 지금 해서. 신경 쓰고 있다가 예, 저거 질러셨나 봅니다. 저 안에 탄 거는. 자, 일단 넥서스가 완료를 교정하자 자원 채취보다는 그냥 포격을 허용을 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지금. 물론 뭐 앞마당 확장이 빨랐기 때문에 유닛 충원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유닛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저렇게 계속 이제 공격을 망설이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9시 쪽에 가스 확장 기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탱크 벌쳐 그렇죠. 예, 정말.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 네. 포하게 밀려나옵니다, 정말. 아웃시 지역을 한번 견제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강민 선수의 움직임. 넥서스 깨지지 않았습니까? 아. 강민 선수, 이거 위기예요. 슈마지오 팀 탈락의 위기. 이거 정말 낭패인데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앞멀티가 빠른 예. 예, 유인봉 선수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앞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계속 유닛 추가하면서 아, 본진 안에 타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민 선수의 공격. 자, 이거 저 정면으로
자, 방어 자세 간격 조절해서 일단 내리고 있는데 탱크 포격에 아 자신의 탱크가 파괴 돌아버리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거 과연 예 과연입니다 이거는 아 셔틀 두 개였기 때문에 예 셔틀 두 개였기 때문에 네. 뭔가 변수가 있기는 있는데 탱크 간격 굉장히 좋았고요. 야 그런데 강민 야 자, 한민 진짜 대단하네요 강민 안마당에 탱크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병력 너무 많이 이야. 살아남았습니다. 병력 너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안마당이 무너지고 있는 유인봉 선수입니다. 질러 떨고 내면 셔틀도 다 살아났고요. 질러 뒤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야 안마당 이제 예, 이거 유인봉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병력 나와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3시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벌처 8대 이상 탱크 2대 이상 언덕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야, 본진 안까지 치고 들어온 강민 선수입니다. 야, 이게 포인트였어요. 야 제시 확장을 하나 내주고 상대 네. 본진을 공략하고 있는 강민 한계. 선수도 지금 필사적이에요. 여기서 밀어야 돼요. 예, 병력 피해 그다지 못 주고 막혀버리면은 멀티가 대란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팩토리 얼른 점령해서 팩토리에서 유닛이 나오는 대로 잡아내야 되고 일단은 질럿이 살아있다는 거 이거 지금 본진에서 추가 병력 오면 자, 이거는 추가 병력 출발합니다. 결정타입니다. 자, 강민 선수 결단력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딱 그 타이밍 공략 앞마다 못했으면 진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야! 포기하고 많은 유인봉 선수 아, 2연승으로 마무리 지어주면서 강민 선수 역시 아, 스타링 우승자답게 자신의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강민 선수의 결단력 승부수가 그대로 주요하면서 3시 확장은 내줬습니다만 상대 본진 공략의 성공 강민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아, 유인봉 선수 3연승을 꿈꾸면서 자신의 팀이 탈락 위기에 처한 것을 거의 반쯤 건져냈는데 마지막 상대자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강민 선수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서 오늘 2연승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 4대3으로 오늘 경기는 슈마 GO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아, 유인봉 선수도 자신의 전략, 이 작전 계획대로 그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아, 그렇지만 강민 예. 선수의 승부수, 확실하게 승리를 따내는데 이런 약간 도박사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일단은 네. 앞마당 확장이 그 빨랐기 때문에 거기서 수급되는 자원으로 예, 셔틀 준비하고 그다음에 질럿들 충원해가지고 한번 예, 미는 그 과정에서 이 유인봉 선수가 하나 간과한 것은 역시 터렛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스를 네. 예, 어느 정도 생산을 하게 되면은 레이스를 생산을 하게 돼서 예, 셔틀을 견제해주기 시작을 하면은 의식적으로 터렛을 건설을 많이 안 하거든요. 예, 베스를 생산을 해서 예, 테란이 메카닉 전진을 할 때 터렛을 많이 건설하지 않는 그런 논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봉 선수는 어쨌든 자신의 9시 확장 기지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한 번쯤 본진에서 팩토리가 막 늘어나 있는 그런 그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서 탱크 모아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강민 선수가 셔틀 동원해갖고 뚜루루 온 것이 정확하게 주요하면서 그 셔틀의 또 움직임이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탱크와 예. 탱크 사이를 마치 인터셉터처럼 날아다니면서 질럿을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병력이 앞마당에서 너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네. 아, 유인봉 선수 아쉬웠습니다. 아, 포격 유도를 하면서 간격 조절을 해 놓은 예. 것이 오히려 같은 팀 이 탱크의 포격에 탱크가 더 빨리 파괴되는 네. 그런 원인이 또 동시에 됐고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뚫릴 수도 있었죠. 그렇죠. 예, 유인봉 선수가 오늘 팀 리그에 어찌 보면 스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강민 선수를 턱 밑까지 조이는데 딱 성공을 했는데 숨통을 끊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게 3시 지역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병력들이 언덕 위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어쨌거나 강민 선수는 대단한 선수네요. 네. 예, 이 선수가 뚫었었던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고 웬만한 프로토스 유저들 혹은 프로토스 유저가 아니라도 프로토스로 테란을 상대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타이밍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거기서 못 뚫었으면은 천하의 강민이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었고 그 전까지의 유인봉 선수 플레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인봉 선수의 승리로 또 무난하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민 선수의 판단 한 번이 주요했습니다. 네. 네, 선배로서 승부사적인 기질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씩 웃어주면서 퇴장하는 강민 선수의 모습을 끝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신랄 같은 타이밍이었고 예,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테란의 멀티가 본진 이외에 이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하고 가스를 끼고 있는 멀티부터 치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고 앞마당과 그다음에 본진을 동시 공략하려고 아주 용기 있게 들어갔던 거. 만약 그거 막혔으면은
무조건 그 유인봉 선수가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네. 예. 그러나 야 역시 강민 선수 그 타이밍을 야, 안 네. 놓치네요. 네. 아, 예. 믿을만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슈마지오가 계속해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대단합니다. 한비스타전 결승에 맞섰던 두 개의 팀 소울 팀과 한비 팀을 다시 한번 제압하면서 슈마지오는 살아남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한비스타전은 탈락에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 오늘 있었던 경기 7라운드까지의 경기를 여러분께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슈마지오 이재훈 선수가 먼저 선수를 따냈고요. 뒤이어서는 박경원 선수의 투입으로 1대1 하이스코어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박신영 선수가 2연승을 하면서 분위기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좋았는데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 유인봉 선수입니다. 네. 유인봉 선수의 투입. 첫 출전에 2연승 그것도 박신영 선수와 전상우 선수를 잡아내고 마지막에 강민 선수도 강민 선수와도 중반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멋진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승자는 강민 선수의 쐐기 막판 승부수에 의해서 슈마지오가 4대3으로 단 1승 차이로 승리를 따내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역시 막강한 두 팀이 맞섰기 때문인지 7라운드까지 가는 대접전이 나왔고요. 팀의 에이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민 선수가 확실하게 보여줬던 명승부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경기 예고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승자조 결승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막강한 두 팀 KT2 매직 앤스와 4 유니온의 경기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까지 세금 게임 월드 내에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로 오시면은 선수들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치열한 접전을 지켜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KTF 매직 앤스가 얼마만큼 그 멤버 교체에 익숙해졌는지를 그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는 슈마지오의 박신영 선수의 상승세를 통해서 팀워크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1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에는 승자 패자 8강 1차 경기입니다. 생게임의 MBC 게임 스타 리그 메이저 리그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 한승엽 선수와 나경보 선수, 뭐 박신영 선수와 김현진, 조용호, 최인규, 서지훈, 주진철 선수의 경기가 네. 8시에 방송이 됩니다. 녹화 방송입니다. 네. 경기는 이미 어제 모두 펼쳐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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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를 여러분께 모두 보내드렸고 앞으로 있을 경기 예고까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 저녁 시간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설 이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경기 해설의 이승원, 김동윤, 캐스터 최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